네, 여러분. 야마하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이 모델을 그렇죠. 방구 소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여기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듀얼의 그 다이렉트 사운드, 그렇죠. 하드 레코딩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캐비넷 시뮬을 켜 놓고 이걸 인터페이스로 직접 보낸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맞아요. 모니터를 시켜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상에서 PC 상에서 뭐 맥 상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실시간에 그런 되게 좋았었죠. 네. 그런 디지털적인 활용법을 네. 살펴봤다면 오늘은 진짜 실제로 피지컬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그 캐비넷에다 연결한 실제 앰프 사운드를 들어보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예전에 이미 나왔던 모델이라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신제품은 네.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에 한번 했던 네, 그런 모델입니다. 2016년도에 2월에 했네요. 그때 선생님은 THR 앰프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저는 채널 2배, 기쁨 2배. 이때는 이제 소주와 냉면 주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10점 만점에 0.5가 없을 때 그때 네. 88 점수를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은청 씨와 저 둘이서 얼마 전에 렉탐에서 한번 네. 네.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 캐비넷과 함께합니다. 전용 캐비넷인데 이 캐비넷이 THRC212입니다. 캐비넷 212 그 이제 두 개 들어 있는 거죠. 12인치 두 개 들어 있는 거. 얘가 가격이 지금 699,000원. 네. 그리고 얘는 548,000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0만 원 조금 넘는 네. 세트의 가격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게 기본 뭐 699,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할인 행사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세트에서 사실 얘는 뭐 추가 구매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모델인데 맞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렉탐에서 썼던 것처럼 충분히 활용 하실 수 있지만 네. 오늘은 그냥 요 사운드를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 모니터를 시켜 드리려고 이 셋업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뭐 워낙에 많이 한 모델이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다 풀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 놨고요. 풀 네네. 스위치 설명도 드렸죠. 1번 채널, 2번 채널을 고를 수 있는 오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1번, 2번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엔드 채널이 있습니다. 1, 2를 한꺼번에 쓰겠다. 그다음에 부스터, 리버브, 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자, 앰플리파이어 네. THR100H 듀얼 헤드고요. 네. 요게 다섯 개의 클래식 앰프 모델, 다섯 개의 파워 튜브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클래스 A와 클래스 AB를 선택할 수 있고 25W, 50W, 100W 아웃풋과 XLR 라인 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때도 은총 씨가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 인테리어적인 효과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쁜 디자인 거기다가 이 캐비넷까지 같이 이렇게 해놨을 때는 정말 완성된 어떤 느낌 우리 마샬 JCM2000 같은 경우에 집에 있으면은 저기 무슨 흉폭해지죠. 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무슨 무서운 기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샬 앰프만 보고 되게 이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집 거실 안에 마샬 앰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면 좀 뭔가 그 공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그렇죠. 이제 확 오는 정도의 느낌이죠. 우리야 뭐 우리가 꾼들이니까 아 저거 보고도 이쁘다 멋있다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다른 기물들이랑 함께 그 있었을 때 이상하죠. 어우러지는 걸로 치면 사실 이게 그거죠. 가장 네,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개 앰프는 모던 리드 크런치 클린 솔리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개 튜브는 6V6, EL84, KT88, 616C, GC 그리고 EL34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앰프가 완벽하게 같은 조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톤을 만드실 때 완전히 다른 성향의 톤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 밟으면서 이동하시면은 활용도가 아주 높을 거고요. 그리고 무게는 5.5kg FX 루프 가지고 있고 네. 네, 풀 스위치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단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특징적인 그런 스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부스터 그리고 게인, 마스터, 3밴드 이퀄라이저, 프레젠스, 리버브, 볼륨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채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은총씨가 가지고 있는 기타는요.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여러분 기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쉑터 리뷰를 꽤 오래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이 정도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은총이 쉑터 하나 줘라. 근데 그게 실제로 네. 이루어졌고 한 대가 아니고 네.
4대를 받았고 네. 제가 9월 11일자로 셰터의 아티스트가 공식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커스텀 기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메인 커스텀이고요. 그렇죠. 그 밑으로 이제 또 색상별로 그렇습니다. 네. 윤통 씨 뭐 신발이랑 또 깔맞춤을 또 하셔가지고 네네. 이거랑 똑같은 그 시카고 불스 색깔의 또 그 네. 신발도 있으시고 요 색깔의 그 기타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요 파란 거, 파란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록으로 윤통 씨가 사실 이게 오늘 형이랑 세트인데 이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구나. 형 내가 근데, 이거 할 테니까 형이 오늘 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진짜 너무 맘 먹고 나온 사람 느낌 나지 않아? 근데 잘 어울린다. 아 이거 잘 어울리네. 와, 야 이거 이게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디자인이라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은총 씨가 또 이 스트랩까지 빨간색으로 맞춰주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은 뭐다? 신호등이다. 빨로. 자 썸네일 나왔죠? 썸네일. 네, 신호등입니다. 자 이렇게 네. 은총 씨 오늘 신호등 컨셉으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채널 바로 들어볼게요. 네, 1번 채널 지금 크런치 돼 있네요. 자 모던에서부터 한 번씩 돌려볼게요. 그럴게요. 리드요. 네. 소리는 네. 뭐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소리들이 네, 나기 때문에 맞아요. 직관적이고 네. 깔끔하고 시원하죠. 네. 그렇지. 클린. 그렇죠. 이쁘다. 솔리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벌써 다 들어봤네요.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여기다가 뭐 다른 이제 뭐 외부 이펙터나 이런 것들 FX 루프로 돌리셔서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 게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게인 부스터나 아니면은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같은 것만 하나 연결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게 사운드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이랑 2번을 완전히 다르게 세팅해 놓는 게 이제 편한 거는 하나는 클린으로 맞춰 놓고 그쵸? 네. 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모던으로 가서 밟으면 이거를 밟으면 솔로 끝났다 그러면 탁 밟으면 그 이거죠. 형님 딱 아실 거예요. 어느 타이밍인지. 자, 클린으로 일단. 아이고. 이렇게 집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아, 이것도 꼭 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1, 2번 채널을 따로 쓸 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은총 씨가 나오는 거 말고 이 채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더 꽂아서 꽂아놓으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쵸. 말미에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제일 재밌게 쓰는 방법은 역시 합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전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합인 병총 밴드 네. 병호 선생님과 은총 씨가 함께 블루스를 치는 아주 진귀한 장면을 오늘 네. 야마 앰프로 저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피지컬은 쭉 살펴봤는데 확실히 그냥 이제 컴퓨터 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하고 또 다른 이 확실히 캐비넷하고 이 조합과 아날로그 듣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고 직관적인 야마의 앰프 사운드 잘 감상을 해봤고요.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혹시 이펙터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톤에서 이펙팅을 좀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쭉 올라가는 톤을 한번 좀 뭐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클린으로 클린해서 그냥 쭉 쌓아볼게요. 쭉 올려야겠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샌드 리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앰프가 지금 주는 사운드 자체가 되게 네. 깔끔해요. 프리즘 부스터 뇌정지가 왔죠? 시계즈 사운드 잘 묻죠? 레드락스
좋습니다. 잘 납니다. 네, 이게 나고. 전반적으로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어떤 그 느낌이 다른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그 깨끗하고 투명한 맞아요. 느낌의 클린톤이 좀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서 깔끔하고요. 여러분들이 네, 쌓아나가실 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쌓다 보면은 그 깨끗한 느낌 때문에 약간 개인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저런 보드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은총 씨가 사운드 메이킹 한 걸로 저희가 시연으로 또 앰프에서 시연을 따로 찍는 건 되게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한번 듣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화끈한 연주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게 가성비가 확실히 좀 좋은 앰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저도 요거 물려서 처음 들어봤는데 소리가 잘 어울려요. 네. 깔끔하고 깔끔한 게 맞아요. 깔끔한 게 제일 포인트예요. 네. 보통 뭐 마샬이나 팬더나 이렇게 자기정체성 강한 앰프들 보면은 아 마샬 소리다, 팬더 소리다 이렇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야마하 딱 들으면은 깔끔 깨끗 청명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요게 지금 가격이 예전에는 90만원대였는데 네. 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요거를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할인을 굉장히 열심히 때려놓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69만 9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캐비넷은 54만 8천원 두 개 함께 가져가시면은 약간의 추가 할인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두 개 같이 가면 네. 일단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 이제 뭐 이제 합주실 차례시거나 아니면 학교 요런 데서 이제 앰프 요거랑 같이 해서 하는 게 좀 다른 앰프들은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맞추시면 야마하 세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이쁘고 네, 뭐 합주시나 이런 데 넣었을 때도 좋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타를 사랑하시는 아재분도 이제 앰프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등짝 스매시 맞는데 요걸 딱 사가지고 와서 여보 내가 선반을 사왔어 이러면서 선반 이제,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누굴 호구를 알아? 아니 진짜 아니 봐봐 이걸 치워놓으면 모를 수 있다니까. 이걸 치워놓고 화분을 딱 올려놓고 여보 내 여보를 위해서 선반을 사놨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딱 왔는데 오 이거 THR C212 아니야? 어디서 이런 걸 사왔어? 등짝 그냥 아 와이프 되신 분이 실용 음악가 나왔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합주실 차리시는거나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좀 많이 악기를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되게 애매한 앰프 사서 넣어놓는 것보다 뭐 실용음악과 학교든 실용음악 고등학교든 뭐 실용음악 학원이든 뭐 교회든 이런 데서 지금 싸니까 한 뭐 세네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비치해두면은 뭐 좋은 사운드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쇼핑 자 지금 마감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네, 정신 네. 지금 전화주세요. 약간 사업 설명회 하는 것 같았어 지금. 창업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설명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 보기 힘든 조합인 병총 밴드로 네. 저희가 블루스 합주로 이 1, 2번 채널 동시에 사용해서 어떤 사운드 네. 나오는지 그걸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고 있는 기어이기 때문에 한 줄 평가 점수는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악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기어타임! 그치? 기어타임! 네.